자,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제 오늘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그냥 파격적인, 충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세리이죠. 세리는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로마 감독자가 부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얹어가지고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착취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이 유대인들 사이에 멸시받는 부류에 속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으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의 돈을 취급하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율법과 경전에 어긋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친척 중에 아니면 아는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그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회당이라 하면,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 이후로 각 지역의 회당, 예배를 드리는 처소, 공동체 모임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회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인정을 못 받는 이 세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불렀던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에게 다가갔을 때, 이 마태는 세관에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무실이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마태의 세관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그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를 자주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자주 보았을 것이고, 이 마태도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자주 보았을 것이에요. 처음 보는 관계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런 마태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가갔어요. 자, 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에게 다가갈 때 제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근데 그냥 다가간 것이 아니라 말을 걸어요. 더 놀라죠. 그런데 그 말한 내용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정말, 굉장한 파격적인 언행을 하시는 주님 앞에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거죠.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아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의 앞에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동네 사람의 일원이고 함께 살아야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되는 그 관습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옳다 하면은 따를 수 있습니까? 정말이죠. 예,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 초기에 일이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를 교회에서 내보내래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아주 그냥 하찮은 사람으로, 예, 그 단어를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아주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그 사람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우리 동네 사람들, 예,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에 오시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 동네 그 교회에 누구누구 있지 않냐, 나는 그 사람 있는 데는 못 간다,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있는 데는 못 간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도는 하고 싶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도가 막힌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그 사람 내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이 모든 생각을 누구 생각에 맞춰요? 예수님 생각에 맞춰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살아온 경험과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했어요? 세리를 의롭다 했어요? 세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나는, 예, 11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대요. 난 그런 일 안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일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경전을 열심히 보고 또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요. 길거리에 서서 정한 시간에 계속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당시 이 사회에 아주 상류층이고 지도자고 존경받는, 예,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당하죠. 나는 저런 일 안 해요. 토색 안 해요. 간음 안 해요. 불이 안 해요. 저런 사람들과 다른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의롭다 하지 않고 세금을 훔쳐가는, 남의 돈을 토색하는 이런 세리를 의롭다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뭐 했어요? 평가했어요. 저 사람들 도둑질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비천하고 더러운 사람들 옆에 상대방을 내가 바리새인이 평가했어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입법자 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딴 사람 평가하고 판단한 건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혼나는 일이죠. 굉장히 큰 죄예요. 그런 큰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지은지조차 모르고 사는 게 바리새인이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하는 자라고 멸시했잖아요. 딴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다른 사람은 하찮고 나는 의롭다. 이게 뭐죠? 교만이라는 죄죠. 그러니까 자기는 십일조 내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내면에는 죄가 가득하죠.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합니까? 관계가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 했습니까? 비록 남의 물건 훔치지만 뭐라고 주님 앞에 기대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지, 도우심을 받아야지 내가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외부적으로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하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리는 비록 남보기에 좀 그러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이롭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저런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들의 규례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전염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죄가 거듭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들이 죄가 나한테 전염돼서 나의 거룩함이 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 죄인을 제자로 부르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성경 조금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와서 이래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성도들이 저래서 되는가?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죠. 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실한 성도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죄를 짓는가를 나를 쳐다보고 나를 살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저래서는 안 돼 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기 보시면 한번 띄워주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요? 저 말씀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따랐어요. 사실 이 마태는 질신은 받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부자예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세리란 직업을 잃어버리죠.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세리란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미 부름받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벗하고 있으며, 예, 아직도 세상을 주인으로, 그리고 적당히 예수님도 주인으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분을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진심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버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예, 비천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나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동네에서 하찮다는 평판을 받는 그분을 우리 교회에 못 오게 해야 될까요? 어쩔까요? 이분의 자세히 보면은 이분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런 눈치를 알잖아요. 어디 가도 대접 못 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는데 교회 왔더니 모두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이런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진실된 교제를 합니다. 자, 이런 분을 우리 예수님은 나가라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그러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더 변화되고요. 비록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온다는 사람은 있지만 다른 분들 더 많이 오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날마다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가 자신의 집에 음식을 차렸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와 같은 세리들도, 예, 지금 세리의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초청해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 교제를 했더니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에 보시면은, 예, 끝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는 단어가 있죠. 저 앉았다는 거는 어떻게 앉냐면은 여러분들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 그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앉아 있어요? 비스듬히 앉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친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과 말만 해도 이거는 위법인데 식사를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너무 친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죄인들과 같이 그 사회에서 추방되고 인정 못 받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네, 제자의 세례자를 함께 잡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누구의 지금 허물을 잡자고 합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올무에 메어서 어떻든, 예,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근데 너무나 큰 죄를 이렇게 함정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골려줄까 생각을 하는데, 자, 누구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에게.
여기 보시면은 이들이요, 제자의 흠을 잡고자 할 때는 선생을 잡고 제자 흉을 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허물을 잡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제 이렇게 왜 이런 죄를 짓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자들도 사실은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도 그 곳에 사는 사람이 그 당시 관습과 그런 이념이 배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행동을 보면서 어?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제 바리새인이 너희 선생이 왜 저래? 그러면은 이 제자들도 나도 모르게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응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제 우리가 뭘 하다가 누가 이제 뭘 하면은 불평을 하고 딴 사람 흠을 잡으면 다 그걸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짜릿해요. 이야, 드디어 저 사람 좀 이제 한마디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는 간교한 계획이죠. 간교함이죠. 이 사단은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크게 되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 딱 말 한마디면은 바로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굉장히 반짝이는 지혜를 활용해서 그렇게 싹 틈을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저기 원고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원고를 적어놓지 않으면 그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말을 사실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이렇게 의력이 없어가지고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서 이 타이핑 전부 다 해놓고 이걸 보고 단어 하나하나 다 아주 엄중하게 선택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게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은 저 말을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말을 좀 떠듬거리게 하고 어느 의력이 생각이 나지 않게 이런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수단을 쓰는 거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듣고 딱 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원고를 보고 하시네. 답답하게. 저기 원고 안 보고 하시는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있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요, 뭐 꼭 목사님한테 어떤 반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뭐래요? 원고 보고 하시네, 답답하게. 이러면은 뭐라고 반응하지? 그렇게 말이야. 바로 막 손뼉이 딱 쳐지는 게 죄인의 이게 습관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하면 바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확 깎아버리는 그런 일에 내가 맞장구를 친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 사람 신천지였어요, 나중에. 이제 신천지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할 때 어떻게 하면 이간, 말 두 마디 안 해요. 내 목사님 나쁘다고 안 했거든요. 그냥 설교 보고 한다고 이 얘기 했거든요.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목사의 권위를 끄끄드리고, 신뢰를 흐트러뜨리고, 사이를 이간질하는 굉장한 여파를 낳는 그런 말을 이 사단과 귀신은 한마디면 돼요. 크게 말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원고를 보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해요. 원고를 안 보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해요. 예수님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뭘 보실까요? 저 설교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청중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나의 성경 말씀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것이 중심이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그럴듯하게 본질에서 벗어난데 탁 갈고리를 깨가지고 살짝살짝 끌고 가서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저기 하고 성도와 성도를 부리고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고 분리되는데 일조를 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는 거냐, 작성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굉장히 필요하죠. 예배 안 드리고는 신앙을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어떤 조그만 말이라든지 조그만 사건이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생각에 벗어난 일인가, 이 조그만 말이 어떤 여파를 주는가, 어떤 결과를 주는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는가를 분별하는 지혜와 영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아니에요. 말 안 했어요. 근데 결과가 그 말 한마디도 안 한 그것이 오는 여파가 어떤지, 그리고 나는 그런 말을 해서 이것을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들은 말 두 마디 안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교회와 성도를 이간질하며 이렇게 교회가 분리되는데 일조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 분명히 살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열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항상 그런 일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동포사회 갈 때 힘드시죠? 우리 동포들이요 수평이 낮아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러게요. 이러면 안 되죠.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뭐라 했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하고 우리 동포들하고 똑같아요. 모든 성정이 너무너무 닮았어요. 직선적이고 성격 급하고 뒤끝없고 뒤끝없다 말씀 잘하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말 잘하고 막 이제 이런 모든 성정들이 너무너무 똑같으니까 제가 말하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님 내 사정을 다 아시냐고 제가 알거든요. 같으니까 우리 똑같아요. 이러면은 두 말 안 해요. 너무너무 똑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 우리 성도님도 저 집사님 저 훌륭한 DNA가 자녀들에게 다 유전이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충분히 있는 곳에서 풍성하게 인정받고 잘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훌륭한 DNA를 가지고 계시고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이 모를 경우도 많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DNA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사역반에는 그거 자꾸 알게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반 끝나시면 사역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이 관교함께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끼리 훅 들어왔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은 12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아갑니까? 병든 사람이 찾아가죠. 그러니까 의사에게는 병자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 말 맞죠.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이 말 뜻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라서 그 당시 종교인들은 모르지 않아요.
너무나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너무나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다시 가가지고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책망이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제사는 예배죠. 예배보다 긍휼이 더 좋다는 말씀보다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 바리새인이 그러죠. 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자기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딴 사람 평가하고 판단한 그런 엄청난 교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형식적인 예배보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예, 우리를 너무나 따뜻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그 본질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탁 앉아있어도 이 마음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런 진실한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죄인에서 구해 주신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예, 예배 안 드리면은 또 일할 때 사고 날 것 같고 무서워서 주님 두려워서 그냥 앉아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어느 정도로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형식보다는 마음, 그리고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본질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 예화는 자주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때 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오셔가지고 방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 앉으셔가지고 얼굴이 파랗게 돼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되게 낯설어요. 왜 이렇게 술이 취해서 오셨을까? 술 냄새 팍팍 풍기는데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 좀 나가시라고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한 20분, 예배는 한 시간 들으잖아.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이분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좀 심심하잖아요. 잘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포켓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여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요. 연기가 막, 담배 연기를 막 뿜으면서 그 좁은 방에서 옆에 앉아 계세요. 이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곤란하더라고요. 잠깐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담배 연기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데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시간에 저분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 한 사람 없으면 우리가 아주 이 예배를 경건하게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데 나가시라고 해야 되겠죠?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차마 나가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없죠. 우리는 성경책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고개를 빼면서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건너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분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네? 그래서 내가 또 나가시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불편하게 예배를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으로 가시더라. 잘 됐다 가시네. 이제 이러고 우리가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집에 가서 혼자 식사하고 술 한 잔 더 마시고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막 얼굴이 뻘개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해서 왜 다시 오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예배, 이 지루한 아무것도 알아듣는 말 하나도 없는 이 예배에 왜 올까요?
자기도 모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분을 보내실 때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술이 막 아침 점심 막 몇 잔 해서 해롱해롱하는데 입도 꼬여가지고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저렇게 술이 취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나다. 알코올 다스린다. 이런 이제 성경 말씀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해롱해롱 하면서 다 따라하고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면서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그 한 사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평소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제가 묵과를 했고 받아들였더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 45인승에 45명을 온전히 전도하는 예, 그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45명을 전도해서 버스로 사람 다 태워오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사람들을 몰고 와서 수요 예배 때 앉아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척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 참 굽이굽이 여러 가지 사건이 정말 말을 하면은 이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 굽이굽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사역을 했더니 지금 이런 놀라운 부흥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는 예수님 나보다 더 뛰어난 생각하시고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 아유 내 인생 뭐 이랬나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영생을 주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에게 다가가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죄인에게 다가가야지 죄인을 부르죠. 죄인을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대속사역,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오늘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맞추며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